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훈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엊그제였죠. 바로 네.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독일에서 가장 큰 시합인데 기도컵이라고 합니다. 기도 사람이 주최를 하는 건데요. 후원하는 건죠. 무려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여류국수로도 유명했는데요. 네. 한국의 그 윤영선 5단이 주최가 돼서 독일 네. 바둑 보급을 갔었는데요. 네. 윤영선 5단이 주최가 돼서 대회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또 강자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네, 그렇죠. 아주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이런 대회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많이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급하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갔죠. 한 네. 8명이 가서 단명인도 네. 도와주고 많이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바둑 정말 세계로 널리 알려야 될 때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고사성어를요.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고사성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너무 알기 쉬운 얘기인데요. 금이 환영이 되겠습니다.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이 환영. 옛날 전라도의 한 마을에 서우와 이정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우는 잘생긴 부잣집 양반 도령이었고 이정은 천한 노비의 아들이었죠. 서우는 훈장 선생님 밑에서 글공부도 배웠지만 항상 이정을 괴롭혔습니다. 이정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어느 날 서우에게 항상 놀림만 당하던 이정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서우가 항상 저를 놀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정의 아버지는 이정아, 너는 노비로 태어났으니 그런 것도 참아야 한단다. 하지만 곧 노비도 출세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뀔 터이니 그때를 위해 너도 공부를 하도록 하거라 라고 이정에게 말했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정은 눈물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도 꼭 출세를 해야지. 그날 이후로 울보였던 이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과 무술을 익히며 훗날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라의 법이 바뀌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정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본다는 이정을 비웃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어찌 시험에 합격하겠어? 주제도 모르고, 헉! 그러나 이정은 자신을 놀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 합격해 비단 옷을 입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한 이정을 축하하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정을 놀리던 마을의 양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이 환향이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정처럼 멋지게 성공해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금이 환영에 대해서 풀어보았는데요. 네. 바둑과 관련해서 좀 더 붙여주시면요. 그렇습니다. 바둑으로 볼 때는 역시 옛날에 조은용 구단, 이창호 구단, 그야말로 비금도에서 올라온 2세돌 구두단이라는 말로 금이 환영의 표본입니다. 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국가적으로 네. 박지성 선수가 있죠. 네, 또 김연아 선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둑계에서는요, 예전에 그 응시배, 제1기 응시배에서 우승을 했던 조은영 구단, 정말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금이 환영이었는데요. 네, 그야말로 카퍼레들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둑에 관한 본격적인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지난 그 26주간에 저희가 네. 가르쳤던 바둑 첫걸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뭐 환격, 축, 장문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배웠는데요. 네. 저희가 또 기본 정석들도 많이 배웠었죠. 그렇죠. 자, 정석들이 바둑에서 왜 필요한가요? 네, 정석은 그야말로 수학으로 말하는 공식적인 건데요. 공식을 알아야 되고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정석 또한 3만 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단어를 많이 알면 좋듯이 바둑도 네. 기본 정석, 쉬운 정석을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바둑을 두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네, 자 기본 정석들 중에서는요 화점, 소목 뭐 여러 가지 정석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정석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들어 화점부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점이 있고 소목인데 소목에서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가장 쉬운 정석은 4수. 아, 4수요. 이거는 외울 수 있어요. 한 50수. 이 4분 1 정도 되는 정석이 있습니다. 네. 가장 정석이 긴 정석은 거의 60수까지 나가는데 그러면 바둑이 재미가 없습니다. 정석으로 일관되면 초보자나 고단자나 똑같기 때문에 네. 저 요 이게 아주 기본 수순이 적은 정석이라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네. 저희가 이런 정석이 있다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네. 축관계가 되는 아주 4분의 1까지 차지하는 정석이요. 그렇죠. 한번 붙여보세요. 이건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축이라는 것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석이 있다는 것만 네. 알아도 되죠. 실제 이제 여기서 하나 네. 젖히고 늘고 밀고 나갑니다. 이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네. 그냥 축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늘어서 끊고 그만큼 축이 되는 정석, 그렇게 정석 자체가 난해하다는 걸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건 초심자 시절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도 줄거든요, 상대방이요. 네.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카다 구단도 정석은 외우지만 잊어버려야 되고 세 가지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또 독설까지 네. 한 적이 있어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요? 네. 그 뜻은 이게 바로 정석인데 축이라는 건데 네. 이 장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날짜를 씌워간다. 아. 그러면 100은 네. 한 수, 두 수인데 모으면 세 수가 되거든요. 같아요. 네. 모으는 순간 이어서요. 지금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입니다. 네. 여기서 축, 이건 벌써 수가 많이 나갔죠. 그럼 네. 이 석점이 요석이 죽게 되면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나 보세요. 나가도 젖혀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그 나갈 수 있는 탈출구는 딱 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오래 같은 축관계인데 그 뜻이 여기를 두게 되면서 이쪽의 축이 절대 우세해야 됩니다. 화점에 돌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네. 소목에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두 개가. 자, 이렇게 두면은요. 한 점을 잡습니다. 한 점을 잡을 수가 네. 있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리 모는 방법, 이리 모는 방법. 네. 이리 모으면 이으면서 단수 이어야 될 때 늘어버려요. 자, 이거는 탈출이 됐네요. 이건 아주 흙이 망해버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제 몰게 되는데 이수이 있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이렇게 모읍니다. 자, 있게 되면은요? 두 가지 다 몰아보고 이리 몰게 되겠습니다. 자, 소수는 과연 축이 될지가 의문인데요. 나가면 나가서 끊어도 나갈 때 나가는 단수가 되죠. 아, 단수가 되네요. 그래서 네. 이 한 점이 묘하게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탈출이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몰면은 돌이, 이 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쪽에 흙이 있으면, 이쪽 귀에 흙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 이거는 끝나요, 바둑이. 바둑이 몰아버려서, 네. 여기를 몰면 바둑이 끝나요. 축이 되는 거죠? 축이 되는 거죠. 네. 이쪽에, 이게 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흙이 몰면 끝나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축은 끝까지 가서 연결이 되면 이게 상처뿐이 없기 때문에, 백은 대성공이고, 흙은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축모에 다시 하면, 천천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 한 수로 탈출이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은 이제 축이 절대 필요한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네 숫자리의 정석이 있다면요 이렇게 부피가 네. 큰 정석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뭐 눈사태형이라고 해서 요즘에 네. 많이 나옵니다만 4분 1판이 돼서 너무 재미가 없다 해서 많이 안 줍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